저기 온누리도 바다야? 온누리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없고 반은 받아야 돼. 지류로? 소화를 못 시켜 온누리로. 은행에서 안 받아주지.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개설을 해도 많이 안 받아주고, 만약에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내야. 상인들 받아서 쉽게 처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손님들은 죽어서 사고 싶은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럼 서로 그렇게 해. 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오랜만에 남대문 주류상가에 다녀왔습니다. 남대문은 디동만 알려드렸는데요, 시동에도 위스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얼마이어 스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격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남던 위스키 구매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스키 품절 전에 빠르게 영상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추천드립니다. 데킬란 넘버 6는 얼마예요? 37만원이요. 넘버 5는요? 42만원. 넘버 4는요? 33만원. 우리 돈 3만원 붙이고 주는 거야, 저거는. 마진이 없어.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가지고. 플로라를 구형은 얼마예요? 20만원. 풀프가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발베니 싱글벨은 10이냐? 10이냐? 다른 데는 17만원 팔 거예요. 우리 16만5천원 드려요. 레어 캐스크 블랙은요? 55만원 주셔야 돼. 블렌드로나 12는 얼마예요? 논칠이에요. 33,000원 드릴게요. 11년은 릴리워커예요? 예, 49만원까지 드려요. 글램피릭 30년은요? 70만원 줘야죠. 노아스밀은 얼마예요? 12만원에 드려요. 로얄서르트 38년은요? 500ml는 53만원, 700ml는 70만원. 마데이라 캐스크도 있고 발베니 57만원까지 다 팔았어요. 17년은 없어요? 17년은 없고 16년 있어. 16년 24만원. 15년 싱글베럴 있는데 16년 38만원 주세요. 아벨라오는 15만원. 블랭고인 18은 얼마예요? 지금 회사에서 들어온 거는 가격이 올라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르기 전에 받아놓은 거니까 18만원에 드려요. 하이랜드 팝 25년은 얼마예요? 95만원 정도 줘요. 하이랜드 18년은 다 팔아버렸네. 지금 회사에서 없어갖고 안 들어. 18년은 얼마였어요? 35만원까지 팔았어요. 발렌타인 30년은 얼마예요? 42만원까지 줄게. 킹저젠 얼마예요? 알병으로 주면 좀 싸게 줄 수 있어. 케이스 들어오는 거는 이 몇 밀이요? 700밀리 57만원. 알려하자면 48만원. 바가블렌 16년은 얼마예요? 15만원 주셔요. 저것도 올라버렸잖아. 다 올라서 들어오니까. 글램피릭 40년은 얼마예요? 그 케이스가 없으니까. 케이스 있으면 450. 케이스 없으니까 싸게 줘. 100만원 사줄게요. 350? 글렌리벳 21년은 얼마예요? 48만원. 뭐 맥클란 구형 같은 건 없죠? 그거는 안 들어오네. 보모는 12년밖에 없는 거죠? 네, 18년은 없어. 12년 저건 얼마예요? 8만원. 라플로이그는? 펜이 85,000원. 아드백 오버다일이? 14만 5,000원. 파비엑스 저건 얼마예요? 14만. 페네시 X1은요? 천짜리밖에 없네. 34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